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56페이지에 소방기본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방기본법은 우리 시험에 문제 하나가 출제되게 됩니다. 출제 경향에 따라 어떤 때는 주관식으로, 어떤 때는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1번 함께 보십니다.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대는 화재 등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 위로 통행할 수 없다. 긴급한 경우라고 하면 특별한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어디건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립니다. 우리가 관계법규와 관련된 부족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지금처럼 없다란 말 나오게 되면 있다를 틀린 주문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말한다. 소방기본법은 소방대를 기준으로 서술된 법률입니다. 소방대 주변 사람들, 그들을 관계인이라 하고 특별히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관계인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관계 지역을 살펴주셔야 되는데 이 관계 지역은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와 그 주변 지역, 이웃 지역을 관계 지역이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방대는 소방서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 소방서 있는 자리, 주변 지역은 모두 관계 지역으로서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와 주변 지역, 이웃 지역을 관계 지역이라 하고 저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관계인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이번 당연한 이야기라 파악해 놓습니다. 3, 4, 5번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있는 지문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2번입니다. 소방역 및 소방용수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소방역이라 한다. 인력, 장비, 가로 해놓으시고 이를 소방역이라 표현합니다. 사람과 관련되어서는 소방대라 표현하고 소방서에 비치되어 있는 소방자동차 등을 포함하면 소방역이 되게 됩니다. 2번 시도의사는 소방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번 맞습니다. 올 4월 달에 법을 개정하여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소방과 관련된 관할에 있어서 전국을 관할하는 자는 소방청장이고 시도 단위를 관할하는 곳을 소방본부라 표현하고 그 소방본부장이 시도소방조직의 최고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 군, 구,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는 소방서를 배치하고 소방서장이 시, 군, 구, 소방조직의 최고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는 소방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휘하고 감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하는 자는 누구이다? 시도지사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여기 소방청장은 올 4월 달에 법을 개정하여 화재와 관련된 특정한 업무에 있어서는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최근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이다? 시도지사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소방활동이나 재재난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는 소방청장도 예외적으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그 정도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 등을 지휘 감독하는 지도지사가 소방력 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소화전 등을 소방용수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가로에 놓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자는 누구? 시도지사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소방용수시설 중에 수도법에 따른 소화전에 대해서는 일반 수도사업자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방기본법과 함께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함께 공부하셨는데 그 소방시설법에 따르게 되면 소방대상물 중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소방대상물을 특정 소방대상물이라 하고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다양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특정 소방대상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건축물이고 이러한 건축물을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에 건축하게 되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이 대지에 소화설비로서 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급수탑 등은 도로는 나라 소유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게 되지만 대지에 만들어져 있는 소화전의 경우에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관계인이 설치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소화전의 물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데 이 물은 지하수이다 수돗물이다. 수돗물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관리하는 자가 화재 진압을 위해 이 수돗물을 사용하고 나면 그 수도요금을 건물의 구분 소유자 등에게 부과 징수하게 되는데 그런 자는 바로 일반 수도사업자입니다. 저 일반이란 말 쓰게 된다면 얘는 공이다, 민간이다. 민간의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이 수도요금을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에게 관리비 등을 통해 부과 징수하게 되고 이를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도법상 소화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아닌 일반 수도사업자가 설치하고 관리한다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확인하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3번입니다.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의 소유자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계인 범위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1번 틀립니다. 2번입니다. 행장은 소방 업무에 필요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소방 업무와 관련된 계획은 소방청장이 수립하는 것이지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 설치하는 일반 수도사업자,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 설치하는, 그래서 수도법부터 소화전까지 가로해 놓으시면 얘만큼은 시도지사가 아닌 일반 수도사업자가 설치, 유지,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3번 옳은 지문입니다. 4번입니다. 소방서장은 화재 경계지구 지정할 수 있다. 화재 경계지구 추천했습니다. 여기 화재 경계지구는 화재 발생 시에 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리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할 대상을 지도이사가 지정하지 않았다면 소방청장은 지정 요청하여 지도지사라 하여금 화재 경계 지구를 지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화재 경계 지구를 지정하는 자는 지도지사이고 소방청장은 지정을 요청할 뿐 직접 지정하는 자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최근 개정된 내용을 고려해서 시도지사가 화재 경계지구 지정하지 아니한 때 소방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된다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협회와 관련되어서는 대한민국에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하나라는 자는 시도지사 아니죠. 소방과 관련되어서는 소방청장이 전국에 대한 관할 관청으로 협회 정관에 대해 소방청장이 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과 관련되어서는 답을 3번으로 확인해 놓으시는데 우리 4번 지문도 함께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화재 경계지구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명령하거나 취할 수 있는 화재 예방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2번 함께 보십니다. 시장 지역 중에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화재 경계지구의 지정, 화재 경계지구의 지정 가로 해놓으시고 누가 지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이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5번입니다. 화재 경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4번 함께 보십니다. 시도지사는 화재 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해 소방상 필요한 훈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두 군데 틀립니다. 첫 번째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고 소방훈련 교육에 대해 화재 경계지구만큼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 교육 대상이 아니라 이미 사항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예전에 MB 때 광우병 파동으로 MB가 참 많은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MB가 그때마다 찾아가던 곳이 남대문 시장이었고 그 당시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화재 경계지구인 남대문 시장에 대한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장사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현장에서 민원 제기했다고 하는 풍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강행 규정이었던 소방훈련과 소방교육이 이미 사항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 고려하시면서 화재 경계지구 안의 소방훈련 소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누가? 지도지사가 아닌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2번 함께 보십니다. 소방본부장의 소방서장은 화재 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등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소방특별조사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때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재 경계지구만큼은 예외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것 확인하시고 소방특별조사하는 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1번은 화재 경계지구의 지정권자로서 지도이사를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359페이지 예상문제 함께 반항하십니다. 1번은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늘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중에 1번은 관계지역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포함한다는 이야기죠. 그 이웃지역, 주변지역도 관계 지역에 포함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선박이 아닌 선박 건조 구조물은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박 건조 구조물도 소방 대상물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이 선박 중에 운항 중인 선박은 소방 대상물에서 제외시킵니다. 운항 중인 선박은 항구에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불났을 때 소방대가 출동할 수 없죠. 그래서 운항 중인 선박은 소방 대상물에서
제외시킵니다. 3번 관계인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소방대입니다. 여기 소방대와 관련되어서는 소방대를 구성하는 자를 구분하시는데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을 소방대라 하고 의무소방원은 의무경찰처럼 병역의무를 소방활동으로 대신한 분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3자를 소방대라 합니다. 소방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소방대를 구성하는 세 사람 누구인지도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 적으라면 잘 적을 수 있죠. 5번 소방대장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지역, 관계인, 소방대상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해 주십니다. 2번과 관련되어서는 그냥 건너뛰십니다. 다만 우리 동그라미 위원회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대형 재난 등 필요한 때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원칙적인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 지휘 감독하는 자는 시도지사이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대형 재난 가로 해놓습니다. 이런 국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해놓습니다. 정답 3번인데 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3번 소방장비, 소방용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항상 약속했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시도지사라는 것 기억하시고 수도법상 소화 전의 경우에는 일반 수도사업자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한다. 그것 기억나시면 1번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력 기준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 계획은 누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2번 소방력에 관한 사항으로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 3번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시도지사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소방용수시설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며 단세, 수도법에 따른 소화전은 일반 수도사업자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한다.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5번 비상소화장치입니다. 최근에 임시소방시설을 시험에 낸 적이 있기 때문에 비상소화장치를 꼭 정리해놓습니다. 여기 비상소화장치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화재 발생하면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량 등이 진출해야 되는데 그런 소방차량에 화재 초기에 출입이 곤란한 지역이라면 화재 초기에 초기 대응하는 것이 화재 사건과 관련되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화전 등에 연결하여 화재 초기 진압을 하기 위한 호스 연결하는 장치가 있다면 그것을 비상 소화 장치라 표현하게 됩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5번 보시면 시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으로 화재 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화재 경계지구에 화재 경계지구 줄쳐 놓습니다. 소방 호스 또는 호수를 등 소방 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 진압하는 시설 장치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비상 소화 장치는 진짜 불 끄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소화전으로부터 화재 현장까지 연결하는 호스일 등의 장치를 비상 소화 장치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 호스나 소방 호스리를 설치한 것을 소방기본법에서는 비상 소화 장치로 표현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으로 화재 초기 진압을 존합이 필요한 화재 경계 지구 등에는 소방 호스나 호스리를 설치할 수 있고 이 소방 호스를 비상 소화 장치로 표현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누가 설치한다? 시도지사라는 것 눈에 꼭 익혀 놓습니다. 그래서 3번과 관련된 5번 지문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4번 좋은 이야기이지만 그냥 지나가십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유사한 문제를 시험에 다룬 적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1번 건축법상 층수가 10층인 건축물에 발생한 화재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소방과 관련된 층수는 11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기본 층수는 11층으로 파악해 주시는데 얘가 점점 강화되어 요즘 6층도 그 적용대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건축물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빨간 자동차가 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 자동차에서는 물을 뿜어 화재를 진압하고자 하는데 저 물을 뿜을 수 있는 것이 소방 펌프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소방대에 보급되어 있는 소방 펌프의 기능이 지표면으로부터 40m까지 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40m까지 도달하게 되면 층에 구분이 없는 건축물은 4m를 한계층으로 한다. 그래서 10층 이하의 건물에는 화재 진압이 수월한데 11층 이상의 경우는 화재 진압이 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11층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물 자체적으로 화재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과 관련된 건축물은 몇 층이다? 11층.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정리하시면서 소방관 진입장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저 소방관 진입장은 11층 이하에 건축물의 창문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문 설치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대피 공간과 비상용 승강기 설치한 아파트는 제외한다. 그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불과 관련된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11층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왜 11층인지 잠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10층인 건축물의 화재 발생 사건에 대해서는 소방청의 119 종합상황실의 보관사항이 아닙니다. 11층 이상이지 10층은 해당사항 없다. 그렇게만 각각 구분하십니다. 5번 화재 경계시구의 가능성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화재 경계시구는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 발생하는 경우 피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이어야 한다. 1번 옳은 지문입니다. 2번 시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다. 맞고 3번 소방대장은 소방특별조사한 결과 소방용수시설 등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소방대장은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가장 높은 자를 소방대장이라 하고 소방특별조사는 화재 경계지구의 경우는 소방본부장과 소방수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등의 설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대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본부장, 소방수장이 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소방특별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소방훈련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강행규정과 임의사항을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재 경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대상 화재 발생 시에 인명피해 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남대문 시장 같은 시장 지역 목조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공장 등이 밀집한 지역 이러한 곳이
화재 경계 지구 지정 대상이고 이 화재 경계 지구를 지정하는 자는 시도지사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저 시도지사가 화재 경계 지구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소방청장은 지정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화재 경계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소방특별조사와 소방훈련, 소방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전문가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조사, 교육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는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은 실시할 수 있다. 소방특별조사 결과 뭔가 문제 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소방설 등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하게 되면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미리 교육 대상임을 통지할 필요가 있거든요. 교육과 관련된 사전 통지는 며칠? 10일 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계 법규 전반에 걸쳐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 통지해야 되는데 그 사전 통지와 관련되어서는 며칠 전에? 10일 전이라는 것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택관리법 잘 공부하셨죠? 공동택관리법에 공동택 관리 교육, 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을 올 4월 24일 날 법을 개정하면서 교육 사안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공동택 관리 교육 및 교육 대상자는 주택 관리 업자와 관리 사무소장이 교육 대상자인데 종전에 주택관리업 등록한 날, 관리사무장 배치한 날부터 1년 내 교육 이수하던 것을 4월 달에 법을 개정하여 3월 내 교육 이수하도록 개정했고 이렇게 교육받게 되면 교육 시간은 3일이고 재교육받게 되면 3년마다 재교육받는다. 그래서 공동택관리 및 윤리교육과 관련되어서는 3월 전에 통지하고 3월 배치된 날부터 3월 이내 받아야 되고 교육기간은 3일, 재교육은 3년 다 3자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저런 교육의 경우에도 사전 통지하게 되면 며칠 전에 통지한다? 10일 전에 통지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6번 제끼십니다. 그리고 7번 안 합니다. 7번 하지 말자. 그리고 8번 워낙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건너뛰자. 8번과 관련되어서는 비슷한 유형을 시험에 낸 적이 있지만 그냥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 100세대부터 기숙사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가 그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3번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물건 쌓거나 주차하거나 주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소방자동차가 멈출 수 있는 전용구역에는 함부로 주차시키거나 물건 쌓아놔서 소방자동차의 주차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번 그냥 지나가시고 5번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각 동별로 설치해야 한다.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면 충분하지 각 동마다 설치할 필요 없죠. 그래서 5번 틀린 것으로 여기 구분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개정된 내용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을 꼭 눈에 익혀놓습니다. 10번 강제처분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11번입니다. 소방활동 종사명령입니다. 화재 발생 시에 소방자 추정했는데 소방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구경꾼에게
소방활동에 도움 제공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소방활동 종사명령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소방활동 종사명령 조금 이해되시죠? 1번에 소방수당이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거주자, 화재현장에 있지 않은 자, 있지 않은 자 추정했습니다. 명령할 수 있다? 현장 없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은 곤란하죠. 그래서 1번 틀립니다. 다만 우리가 봐주실 것은 2번, 3번을 묶어놓습니다. 소방활동 종사자에 대한 활동비용은 지도이사가 지급합니다. 소방본부장과 소방수장 지휘감독하는 자는 지도지사이기 때문에 활동비용은 지도지사가 지급하고 3번 과실로 화재 발생시킨 자는 소방활동에 종사한 경우라도 소방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3번 맞습니다. 없다라 표현하지만 열의 하나는 가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는 소방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소방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화재 진압에 도움을 제공한 자 등이 지급 대상이고 그 돈을 지급하는 자는 지도지사가 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다만 이 소방활동비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관계인입니다. 여기 관계인은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정유자, 관리자를 말하는데 내 집에 불나서 내가 불 끄면 그거 당연한 것이죠. 돈 받을 일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고의로 또는 과실로 화재 발생시킨 자가 화재를 진압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고의로 화재 발생시켰다고 하면 방화죄가 성립되고요. 과실로 화재 발생시켰다면 그때는 실화죄가 성립됩니다. 그들은 불 끄는 거 당연하기 때문에 소방활동 비용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물건 훔쳐간 자, 우리는 그분들을 도둑이라 하죠. 이러한 분들은 소방활동비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과실로 화재 발생시킨 자도 소방활동비용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12번 소방활동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냥 지나갑니다. 13번 동원, 지원 그냥 건너뛰어도 상관없습니다. 14번, 15번, 16번 모두 필요 없고 17번을 함께 봐놓습니다. 손실보상입니다. 최근 개정한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펴보시는데 소방대가 화재 진압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 이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처분이 되게 됩니다. 그런 적법한 행정처분에 따라 국민 개개인에게 특별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러한 경우는 손실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대상이고 적법한 정당한 법 처분에 대한 특별한 일반 국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손실보상 대상이죠. 1번입니다. 소방청장 지도이사는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손실보상과 관련된 주체가 아닙니다. 이분들 돈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 등을 지휘감독하는 지도이사가 손실보상과 관련된 주체가 되게 됩니다. 소방활동 종사로 사망 등 환자에게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정당 보상해야 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가로 해놓습니다. 최근 신설된 기구로서 적을 하고 시험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한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2번 마찬가지입니다. 3번 마찬가지입니다. 4번입니다. 위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하는 권리는 손실 있음을 안 날부터 5년 발생하면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실보상 등과 관련되어서는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 청구권은 민법, 사법의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상법이나 공법 등의 특별한 법률 규정에 따르게 되면 저 청구권과 관련된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5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척기간과 관련되어 특별히 손실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손실보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으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으로 이러한 손실보상과 관련된 청구권에 대해서는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 이튿날부터 5년. 그래서 관계법규와 관련된 각종 청구권, 청구권과 관련되어서는 대부분 5년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그것은 안 날부터입니까? 이튿날, 발생한 날부터입니까? 발생한 날부터 5년이라는 것 정도 확인해 뒀습니다. 5번 지문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18번과 관련되어서는 관계 지역 적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이웃 지역 이만 보게 되면 관계 지역으로 각각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9번 119 종합 상황실 119까지 포함해서 적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만 해봤습니다. 20번은 시험 가치 없습니다. 21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2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경계 지구 안에 소방 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등에 대해 무엇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소방 특별 조사이죠. 22번 시험 가치 없습니다. 그리고 23번 그냥 건너뛰시고 25번 진짜 필요 없고 26번 시도지사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 세 가지를 소방 용수 시설이라 하며 이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고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 설치하는 경우 일반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도사업자 추천하시고 소방서장과 협의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 통제하고 소화전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소방 용수 시설에 해당되는 소화전은 시도기사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지만 수도법에 따른 소화전은 일반 수도사업자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한다. 그 정도를 구분해 놓습니다. 이렇게 소방기본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소방시설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